상속세만 1,700억 원. 조양호 회장이 결재를 하면서 상속세를 1,70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영권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어제 별세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진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예요. 조 회장이 LA에서 폐질환 치료를 받아왔다. 사내 대표이사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 대표이사직이 박탈됐다는 충격과 또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폐섬유화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가 점점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호흡 곤란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폐섬유화증.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이 폐섬유화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호흡곤란, 마른 기침, 체중 감소, 과도한 피로, 근육 관절통, 식욕 부진. 5년 생존율은 43%, 10년 생존율은 15%. 경과가 좋지 않고 증명된 치료 방법도 딱히 없다라는 질병이 바로 이 폐섬유화증. 조양호 회장의 사망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폐섬유화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박정은 대변인. 네. 폐섬유화증.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인데 이 한진그룹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대표이사직에서 박탈된 이후 그리고 뭐 부인과 이 딸들의 수사를 보면서 최근 스트레스가 더 극심해져서 이 폐섬유화증, 그러니까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이게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뭐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뭐 충분히 그 영향을 미칠 상황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 회장이 작년 10월에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그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했고 알고 보니까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조 회장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병 핑계대고 또 회피하려 한다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 이런 병을 이제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현재 그 뭐 가족들 여러 가지 뭐 땅콩 해양이나 뭐 물컵 뭐 이런 것 등 그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한 여러 가지 수사, 재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는 많았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 그 야당 정치인이 뭐 정권의 피해자 혹은 뭐 연금 사회주의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네. 그 조 회장의 부담에 대해서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과연 저렇게까지 몰고 가도 되는 거였나. 그 다음에 본인 개인이 저런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 받았던 심적 상황이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그 등한시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 이런저런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지탄은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지금까지 대한항공을 만들어 오면서 그 조 회장이 그 우리 사회,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공헌했던 점은 분명히 우리가 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측면도 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과연 우리 뭐 국민연금이란 공적 자금이 저렇게 그 쓰여져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저렇게 이제 기업인들이 한두 분 가시고 나면 과연 우리 경제 손은 누가 키우나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좀 남아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말했던 이 수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 이 한진그룹이 과연 얼마만큼 수사를 받아왔는지 숫자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 국민연금 등 한진과 전방의 압박. 지난해 1년간 검경 등 11개 기관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일가, 조양호 회장의 일가족을 조사를 해왔고 조 회장 부부는 14차례 포토라인에 섰고 18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니까 11개 기관이 수사를 했고 14차례 포토라인에 섰고 18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5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모두 기각이 됐다. 그리고 그 절정은 국민연금의 어떤 선언으로 사내 이사직에서 박탈된 것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박수영 기자, 네. 조 회장이 지난해 지인에게
뭐 좀 답답하다 토로한 것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18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인의 얘기가 얼굴 보니까 넋이 나간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뭐 조 씨 일가의 잘잘못은 차치하고 인간 조형으로서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정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압수수색을 할 때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보통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새벽에 이제 검찰이 갑니다. 새벽에 가서 무방비 상태에서 집을 이제 다 뒤지죠. 속옷이 들어있는 옷장 그리고 서랍장 이런 거 다 열어서 뒤지고요. 또 애들 방까지 들어가서 애들 뭐 참고서 같은 것도 다 뒤집니다. 거기에 뭔가를 끼워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지고 핸드폰까지 다 검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다 까발려지는 예.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뿐만 아니라 가족들 보기도 너무 민망한 상황이고 너무 미안한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을 18번 받았다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좀 어땠을까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포토라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명희 이사장 뭐 그 아무래도 필리핀 가정부를 뭐 여권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혐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명희 이사장뿐만 아니라 조현민 전 그 전무 물컥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무 거기다가 조현아 이 부사장까지 다 이 일가족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포토라인에 14번이나 선 상황이잖아요. 예.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 뭐 어떤 사건으로든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 좀 빼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포토라인에 14번 섰다는 것도 가족이 다 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였을 거고요. 실제로 이 뭐 정관계 인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양호 회장이 막내딸인 조현민 전 전무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 가장 가슴 아파했다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전 과정이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물컵갑질 의혹을 받고 있었던 조현민 전 전무가 수사를 받았을 때 조양호 회장이 막내딸이기 때문에 가장 가슴이 아팠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라고 맡긴 국민연금을 기업 빼앗는 데 사용하여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 정권의 첫 번째 피해자가 영면했다. 조영호 회장이 명복을 빈다.